안녕하세요. 다육 스케치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한 다육이를 보고 이 다육이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화재, 페스티벌, 앙무, 당인, 청페페, 녹비단. 아마 이 아이들 이름을 들어보시고 아 이런 특징이 있는 다육이구나 라고 캐치를 하신 다육맘님들이 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다육이들은 추위에 약한 다육이. 오늘은 제가 거리대 다육이 중에 추위에 약한 다육이들을 한 바구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추위에 약한 다육이들 가장 대표적인 추위에 약한 다육이가 이렇게 녹비단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거리대에 있었는데 이제 들여놔야 될 것 같아요. 입장이 약간 이렇게 이게 냉해일지는 모르겠는데 입장이 엄청 얇거든요. 그래서 냉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 혹시 녹비단이 지금 거리대에 있다고 하면 좀 들여놓으시는 것도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당인도 추위에 약한 다육이라고 해요. 그러니 네, 당인도 조금은 서둘러서 추위를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페페도 아마 다육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 왜 이래서 아 다육이가 추위에 약하구나 감이 오실 거예요. 추위에 약한 다육이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청페페. 그리고 앙무, 은행목 이런 거 있잖아요. 비슷한 이런 다육이들도 추위에 약하다고 하니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집 앙무는 자람이 좀 더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이제 목질화되어 있는 다육이고 좀 생긴 걸 보면 나무같이 생겨서 쑥쑥 자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약간 제 생각보다는 더디게 커지고 있는 앙무도 추위에 약한 다육이입니다. 그리고 화재도 약한 거 알고 계시죠? 화재도 추위에 약한 다육이. 이건 화재 금이고요. 이건 화재. 이 화재는 깍지도 생기고 또 키도 너무 커서 제가 적심을 해주었는데 적심을 해준 다육이는 이쪽에 있네요. 이렇게 무슨 뱀이 또아리를 틀듯이 이렇게 꼬면서 자라주고 있는 네. 삽목한 적심에서 요 화분에서 적심에서 이렇게 심어준 화재. 화재도 많이 키우시죠. 화재도 추위에 약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적심한 화재도 아주 귀엽게 새로운 입장들이 나오고 있고요. 화재 금은 키울만한 것 같아요. 색깔도 이렇게 예쁘게 나와주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새로운 입장들도 아주 많이 나와주고 있는 화재도 추위에 약한 다육이. 네, 이 다육이들은 에우니움 속 다육이인데요. 에우니움 속 다육이들도 추위에 약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거리대에 있는 다육이들, 에우니움 속 다육이들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페스티벌인데요. 저희 집 페스티벌은 봄에 정말 주변에 붉은색, 주황색, 노랑색 색깔을 엄청 물들였었는데
계속 거리대에 이렇게 두었는데도 오히려 연두색, 초록색 이렇게 색감을 보여주고 있는 페스티벌도 추위에 약하다는 거. 그리고 플로레센스입니다. 플로레센스도 에오니움 속 다육이입니다. 플로레센스 예쁘게 크고 있지요. 여기 꽃잎통과 입장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치마를 입듯이 크고 있는 플로레센스, 그런 모습도 또한 귀엽네요. 플로레센스. 그리고 까라솔, 제가 지난달에 꼬집기에 준 까라솔에서 이렇게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까라솔도 추위에 약한 다육이니 참고해 주시고, 요 에오니움 속 다육이, 이 아이는 달마법사입니다. 달마법사. 이 아이는 염좌, 제가 적심한 염좌예요. 적심해서 이렇게 삽목해준 염좌들인데, 염좌도 추위에 약한 대표적인 다육이라는 거, 염좌였습니다. 이 예쁜 로라도 추위에 약하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렇게 입장 모양이나 생긴 걸 보면 추위 약할 것 같지 않는데, 어떤 유튜버님의 영상에 로라도 약하다고 하셔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육이들이 옥상이나 거리대에 있다고 하면 조금 서둘러서 안에 들여놔야 되는 다육이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